6장 펑션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은 뭐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역시나 루아만의 어떤 고유한 어떤 특징들이 좀 있긴 있어요.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펑션인데 스테이트먼트는 어떤 특정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리턴값이 없는 거예요. 익스프레션은 리턴값이 있습니다. 리턴 값이 있으면 익스프레션, 없으면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펑션은 네임, 그러니까 펑션의 이름과 파라미터, 바디 세 가지로 구성되는 거고, 그리고 number of argument를 number of parameter에 조정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파라미터는 아규먼트가 들어갈 위치를 말하는 거, 변수 이름이에요. 변수 이름이고 아규먼트는 그 변수에 들어가는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펑션 a, b, print a, b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것들이 파라미터를 받아서 파라미터를 지정하고 여기에 실제 우리 애플을 호출할 때 들어가는 것이 실제 호출할 때 여기 전달되는 값이 아규먼트가 되죠. 그 아규먼트 숫자와 여기 규정되어 있는 파라미터 숫자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것들 내용들하고 이제 멀티플 리절트하고 이렇게 몇 가지 쭉 개념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교재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특징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펑션은 가로 열고 가로 안에다가 파라미터 지금 아규먼트죠. 아규먼트를 집어넣는데 이렇게 문자 열인 경우나 혹은 이렇게 멀티 라인이거나 혹은 테이블인 경우 이 경우에는 가로를 생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가로 생략하고 이렇게 적더라도 된다 이 말입니다. 조그만한 팁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클래스도 있고 클래스 메소드가 있는데 클래스와 클래스 메소드는 이런 식으로 콜론, 그렇죠? 콜론을 이용합니다. 콜론 오퍼레이터라고 이래요. 요건 나중에 21장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어떻게 21장으로 바로 넘어와 버렸군요.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왔어. 여기 있나요? 네, 여기 있네. 야, 링크 걸렸었군요. 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이 우리가 많이 보던 것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개수죠, 그죠? 파라미터로 전달된 것들이 이것이 이제 아규먼트가 몇 개가 전달될지 모르니까, 그죠? 전달된 것이 몇 개인지 봐서 이걸 헤아려 보는 거죠. 헤아려 본 다음에 for 문장으로서 sum에다 더하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타입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떤 파라미터 숫자를 고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variable 아규먼트에서 바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 파라미터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파라미터가 a, b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넣으면 아규먼트가 제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아규먼트가 하나인 경우, 두 개인 경우, 세 개인 경우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각각의 경우에 출력되는 값은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번 넣어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같은 경우 글로벌 베리어블은 이런 식으로 또 가능할 수 지정 적을 수가 있죠. 다음 이제 멀티플 리절트인데 멀티플 리절트는 리턴 값이 하나 이상인 경우입니다. 네 가지를 구별을 해놨어요. 이렇게 네 가지 멀티플 리절트. 이 멀티플 리절트는 언제 적용되느냐니까 이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그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 어떤 이 리스트라고 하면은 이 뭐예요? 이 서브루틴 리스트, 서브루틴이죠. 프로시저의 리스트 목록 중에서 가장 마지막 익스프레션인 경우에만 멀티플 리졸트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 경우는 이 네 가지 경우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어떤 의미인지 같이 교재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스트링 해서 hello lua users 다음에 lua 파인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시작 지점과 끝마시는 지점 7, 8, 9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리턴되죠. 그죠? 그러면은 요 SE 두 개의 값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 여기 이 if 펑션 호출이 리턴하는 값이 두 개니까 두 개의 변수를 초기화시킬 수가 있죠. 이게 멀티플 리졸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 프로시저, 그러니까 이 펑션 자체가 다른 펑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자체가 하나 독립적인 펑션일 때 이게 먹혀들한단 말입니다. 그럼 다른 펑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노래 좀 살펴볼 겁니다. 요거는 뭐 굳이 제가 설명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파라미터를 받고 그다음에 요게 index of maximum value mi라고 돼 있네요.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a의 1 그러면 요걸 받는 거죠. 그죠? 요거 요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것들,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것들이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그죠? 몇 개인지 모르니까 일단 1 넣고 이것을 local m에다 넣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요것의 개수 헤아리는 거죠. 헤아린 다음에 1부터 이 개수만큼에서 이거 i, 지금 이 i가 뭔가요? i가 1이잖아요. 1부터 시작하니까 요것이 m보다 크다면은 개수보다 크다 그러면은 그럴 경우 요걸 수행을 하라 돼 있죠. mi에다가 i를 넣고 m은 ai를 집어넣어라.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맥시멈 값과 그것의 인덱스 값을 리턴해라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이 23이고 요것의 인덱스가 3번이라는 것이 이렇게 틀어서 넣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다 찾는 거예요. 요 포 문장으로서 인덱스 값도 찾고 그리고 값도 찾고. 요거는 인덱스 값을 찾는 거고 요거는 값을 찾는 거죠. 그죠? 뭐 이해되시죠? 이렇게 어려운 그 펑션 아닙니다. 간단한 펑션이죠. 요런 것들이 어쨌거나 어떻게 되나요? 요거 자체가 하나의 펑션. 그죠? 하나의 펑션이고 이 경우에 요것이 뭐가 된단 말이에요? 둘 이상의 값을 리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펑션 어디 있나요? 어디서 끊겼나요? and return a 그래서 return a b 이런 식으로 return 두 개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이 경우 푸 제로는 아무런 리졸트가 없고 푸 1은 하나의 리졸트가 있고 푸 2가 두 개의 리졸트를 리턴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x, y는 f2로서 초기화시킬 수가 있고 x는 f2로 초기화하게 되게 되면 하나만 값이 들어가고 나머지 b는 디스카드 되는 거고 그죠? x, y, z 세 개를 초기화시키려고 한다면 10은 x에 들어와주고 f2의 값은 x, y와 z에 같이 이제 초기화되는 건데 그죠? 그렇게 초기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 경우는 똑같은 x, y, z인데 f2에서 리턴하는 값은 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따라서 x, y만 초기화되고 z는 1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1 되고 얘는 x만 초기화되고 y가 1이 되고 그리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얘가 두 개의 값을 리턴해서 x, y를 채우고 20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여기서 하나만 리턴된단 말이에요. 하나만 리턴되고 얘는 여기 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거의 차이점이에요. 이 부분하고 어디 있나요? 여기 위에 있었나요? 여기 있네. 요거랑 요거의 차이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이 경우에는 f2라고 하는 펑션 요거 하나만 달랑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라스트 펑션이란 말이에요. 여기 익스프레션 여기 이퀄 기호 뒤에 있는 익스프레션 중에서 있는 것은 요거 하나만 있죠. 그런데 여기는 equal 기호 뒤에 expression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가 있고 또 20이라고 하는 expression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있으면은 이게 또 최종이라는 게 없죠. 그죠? 이게 최종이 아니잖아요. 최종이 되려면은 이게 먼저 20이 앞으로 오고 f2가 뒤로 왔을 경우 f2가 최종이 되겠죠.
그죠? 리스트 내 익스프레션 리스트 내에서 그럴 경우 20이 X에 들어가고 그 경우에도 여기서는 한 두 개가 리턴 된다 하더라도 하나만 이게 들어가지고 나머지 하나는 디스카드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B는 디스카드 되고 왜냐니까 이게 최종 펑션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거 두 개가 F2와 20의 순수가 바뀐다 하더라도 B는 디스카드 된다는 거예요. 왜? 들어갈 자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리턴 값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는 nil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죠? nil이 리턴된 아무것도 없으니까 nil이고 y는 이게 들어가지고 30은 디스카드가 되는 거죠. 그죠? 값을 할당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건 좀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프린트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무 리졸트가 없고 이거는 얘는 프린트 펑션 내에 이베류 익스프레션 되는 거 요 이베류에이션 되는 익스프레션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A 얘는 A와 B 두 개 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베류에이션 되는 것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하나만 리턴되고 또 얘가 리턴되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건 어떻게 되죠? 마찬가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리턴되고 이베류에이션 되는 것이 요게 이베류에이션 되고 이것도 이베리에이션 되고 이것도 이베리에이션 되니까 남는 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테이블, 이 컨스트럭터를 넣는 거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까지가 여기 주제가 이겁니다. Arguments to Function Calls가 됩니다. 세 번째 주제, 테이블 컨스트럭터를 이 경우부터 같이 보죠. 보시면은 이 테이블 컨스트럭터예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안에 하나도 안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nil이 되고 얘는 a가 되고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evaluation 되는 게 왜 하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evaluation 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이 경우는 각기 하나씩만 값을 리턴한단 말이에요. 얘는 nil을 리턴할 것이고 얘는 a, b 중에서 a만 리턴하고 얘는 4를 리턴하게 됩니다. 따라서 nil, a,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equal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equal 기호 오른편에 있는 이 식들이 그러니까 포뮬러가 그런 펑션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만 멀티플 리졸트 여러 개의 리턴 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하고 하나씩만 리턴 된단 말입니다. 자, 이번에 이런 펑션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i가 있고 i가 0이면은 0, 푸제로 1이면은 요거 또 i가 2면은 이거 리턴하란 말이죠. 어쨌거나 리턴 값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부 다 리턴 값에서 요 녀석들은 다 하나씩의 딱 하나의 익스프레션이 있을 뿐이죠. 얘도 하나의 익스프레션 그죠? 이 경우에는 a가 되고 얘는 ab가 되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3은 해당되는 것이 없죠. 3이 해당되는 문장은 없잖아요. 여기는 i 1이 있고 0, 1, 2만 있고 3은 없으니까 아무 리졸트가 없는 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펑션을 다시 이렇게 다른 가로 안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 자체가 한번 이베리에이션 이렇게 되죠. 이베리에이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것을 다시 이 가로 속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시 이베리에이션 한번 더 하란 말이거든요. 그죠? 이베리에이션을 두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이베리에이션 되는 펑션이 아니죠. 최종적으로 이베리에이션 되는 것은 밖에 있는 이 가로잖아요. 그죠? 따라서 하나의 값만 리턴하게 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이게 기본적이고 이제 periodic 펑션은 이것도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세 개 찍는 겁니다. 이건 TypeScript나 JavaScript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의 수를 지정해 놓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들어와라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읽어보시면 다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펑션도 여기 보자 ABC에서 요 펑션 요 거는 이거랑 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요거랑 요게 같다는 거. 혹시 이해 안 되면은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냥 토크만 있었어요. 이게 아니라 질문하셔야 돼요. 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요거 저 VS 코드를 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는 있는데 이건 VS 코드를 열어서 뭐 입력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개념적인 거니까. 자, ID 해서 이런 것들 있고 이거는 이건 그냥 자기를 그냥 그대로예요. 자기 것을 요 녀석을 리턴하라는 말입니다. 아규먼트가 몇 개인지 그죠? 이거는 먼저 이거는 펑션 자체를 그냥 리턴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 전에 이제 요걸 보여주고 아규먼트가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요걸로 하는 거죠. 자, 그 외의 내용들은 나머지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펑션들만 보시면 될 거예요. 보시고 그리고 select라고 하는 펑션도 있는데 요거는 간단한 거예요. 그냥 1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2면은 두 번째부터 끝까지, 3이면 세 번째부터 끝까지 이렇게 출력하라는 겁니다. 그죠? sharp 하면은 샵을 하는 거는 뒤에 있는 것들의 이 아규먼트의 숫자를 출력하라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팩, 암팩이 있습니다. 팩은 그것도 간단히 보죠. 팩, 암팩이 있는데 암팩은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테이블을 그냥 해체시키는 겁니다. 그죠? 해체시켜가지고 이렇게 할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나머지 두 개는 들어가고 하나는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디스카드 되는 겁니다. 그럼 은팩은 뭐냐니까? 은팩은 반대예요. 아, 이게 은팩이죠. 은팩이고 팩은 반대예요. 팩은 묶어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냐니까 변수에다가 펑션을 담는 거예요. f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펑션을 담는 겁니다. 이거는 뭐 변수에 펑션을 담는 건 요즘 다 일반적이죠. 모든 언어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자, 은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팩한 다음에 은팩에다가 뒤에 아규먼트가 두 개가 들어왔죠. 그럼 시작 지점과 마지막 지점이 됩니다. 2와 3. 그렇죠? 마찬가지 식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팩은 반대입니다. 팩은 둘러싸는 거 다시 이걸 합치는 거예요. 팩은 지금 예제가 안 나와 있네.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일 콜이라고 있는데 테일 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리액티브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거랑 같이 설명드릴게요.